영화 파묘의 전세계적 흥행 이후 많은 유럽인들은 동양의 오리엔탈 문화,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독일인들은 여러가지 한국 문화 중 보사라는 문화를 주목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독일인인지라 신차를 구매할 때마다 차에 대고 절을 하는 고사에 대해서 큰 흥미가 동했다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나서 독일에서는 차에 대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차에다가 절을 해요? 영화 파묘 흥행 이후 독일인들의 기이한 행동 유행, 독일 공영방송이 취재한 영상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 한국 영화 파묘가 독일을 휩쓸고 갔는데요. 영화가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차에 절을 하는 모습이 더 큰 화제를 몰아왔습니다. 차를 새로 사는데 왜 차에 절을 하지? 라는 물음표가 모두들 둥둥 떠다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안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사랑하는 나라, 우리 독일은 그 고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오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고사에 대해 아주 제대로 파보았습니다. 고사는 애군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안을 지키는 신에게 돼지머리와 술, 시루떡, 음식 등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10월 상달에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가게를 열 때 돼지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는 일이 많고, 개업할 땐 돼지머리에 돈을 물리는 식으로 축하금을 내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의 중심 충무로에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갈 때 무사 촬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사를 지내며, 그 외에 신형 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도 개발 성공 또는 무사고 운영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는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그다지 많지 않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새 차를 뽑는 경우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화물차주 등 일부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인 풍습인데요.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그것이 탈 없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죠. 사실 많은 오해를 샀던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돼지머리를 대상으로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포함해서 간단한 음식과 과일을 천지신명 혹은 상제나 산신령 등 초월적인 존재에게 바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명절날 차례를 지내며 과일과 떡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축원을 비는 대상은 돼지머리가 아니라 그 뒤에 앉아있을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신명스러운 그 무엇인 존재에게 하는 것이죠.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해외에서 설국열차 촬영에 들어갈 때 한국에서 하듯 스태프들과 고사를 지냈는데, 사실 봉 감독은 외국 현지 사정상 돼지머리 구하기도 힘들고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미신처럼 보일까봐 고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우 중 가장 경력도 길고 최연장자인 존 허트가 고사 풍습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봉준호에게 고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전통은 지켜야 아름다운 것이라며 촬영장 크랭크인 때 고사를 지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돼지머리는 아역들과 외국인 스태프, 외국인 배우들도 있고 시각적으로 꺼려지기도 하니 아이패드에 사진을 띄워 대체했는데, 이 에피소드가 알려진 이후로 국내 촬영장이라던가 젊은 세대 뮤지션이나 공연 개시 등에서는 약식으로 아이패드에 돼지머리 사진을 띄우는 경우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죠. 사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무사 운영이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일부 기독교에서는 축복식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도 이런 축복을 하곤 하는데요. 축복받을 대상에 성호경을 긋거나 성수를 뿌리는 의식 등이 있죠. 개신교에서는 개업 축복, 상냥, 이사, 성물봉헌 등에서 성서구절을 나누고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고사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이라는 것에 조금 더 새로움을 느끼게 한 듯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을 고려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이상한 나라로 보이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를 품었다면 한국 또한 고사라는 풍습을 이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왜 그 고사를 이어왔으며 영화 속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쌓이면서 컴플렉스들은 상당 부분 극복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고사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나 원리주의 개신교의 기세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화적 전통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하나의 전통, 그리고 문화로 여기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고사를 보며 이상하고 기분 나쁜 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신기하고 즐거운 문화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차 앞에 고사를 지내는 일은 무탈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바람과 동시에 차를 향해 예의를 갖추는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 독일도 그 마음에 흔들린 것인데요. 약식으로 아이패드에 사진을 띄워놓고 드리는 고사는 신차를 맞이하는데 정말 산신령이 등장하여 신차도 사람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신차를 맞이한 모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결풍 속에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안에서 한국을 향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고사라는 새로운 문화는 또 다른 한국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된 듯합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묘, 정말 핫했지. 난 한국 영화는 나오는 대로 꼭 챙겨봐. 그중 파묘도 참 신박한 영화였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영화라고 해야 할까. 무당이라는 것도 새로웠지만 고사는 더 새로웠던 것 같아. 별거 부감 없이 재밌게 봤고 얼마 전 새로 산 아이폰 앞에서 짧은 고사를 지냈지. 으아, 어느 나라에나 각각의 문화나 전통이 존재하지. 그런데 한국은 참 신기해.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에서나 전통 안에서나 정이 참 많은 나라라는 게 느껴진달까. 나는 고사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봤거든. 참 정이 넘치잖아? 그래서 난 한국이 언제라도 참 마음이 가는 나라야. 다음엔 한국 여행 중에 영화관에서 개봉한 신작들을 매일 아침마다 한 편씩 보는 게 내 작은 꿈이야. 차에 대고 절하는 장면은 사실 충격적이었어. 차에 왜 절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밤 달이나 별을 보고도 소원을 들어달라고 읊조리곤 하잖아?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한국이 참 멋지다고 나는 생각해. 나도 영화 파묘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무서운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잖아.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난 곧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이번 여행의 컨셉은 한국 문화 경험하기.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벌써부터 설레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부분이 너무 많아. 영화 파묘에서는 묘사가 안 되어 있지만 난 사주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궁금해서 외국인에게도 사주가 있는지 보러 갔었는데 정말 대박이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삶의 동기가 부여되어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 그런 부분으로 정말 한국 문화는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아.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